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은 리오프닝 관련 업종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업종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4대 기획사로 꼽히는 하이브, YG엔터, JYP, 그리고 SN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공연이나 레저 등과 관련된 업종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풀이되고요. 세계 각국이 엔데믹으로 전환을 논의하면서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이 엔터테인먼트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특이점을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항공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온 반면에 올해는 리오프닝 이슈가 나올 때는 화장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수급 유입되면서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체크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됐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각국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수는 항상 선반영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에 따른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온 만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수의 추가 붕괴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점을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호실적 종목 및 리오프닝 업종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